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은 날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고 애굽을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을 맞아서 예수님은 성찬식을 제정하십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당신을 기념할 것을 명령하시죠.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보이시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 떡이 당신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그 잔이 당신의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신 것이죠. 유월절 만찬에 사용된 떡과 포도주는 십자가에서 찢기실 예수님의 몸과 흘리실 피를 상징합니다. 그분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위한 것이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음에 감사하고 그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이전에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던 존재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후로 그 죄의 커다란 영향력 아래에 다가올 죽음과 심판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며 재물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쾌락을 쫓으며 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혀서 관계의 고통 속에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모든 죄악의 멍에를 예수께서 십자가로 깨뜨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며 죄와 싸워 이길 능력까지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값없이 베풀어주신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리게 된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기뻐하며 감사해야 되는 것, 즉 죄에서 해방된 기쁨을 누리도록 성찬식을 제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성찬식의 목적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당신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당신의 죽음을 세상에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죄사함을 기뻐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 자체로 우리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를 둘러싼 삶의 조건과 환경은 달라졌고 교회 안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배의 형식이 바뀌었고 찬양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교회 건물도 새로워졌고 교육 프로그램도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성찬식은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계속 성찬식은 교회 안에서 거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찬식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증인의 삶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그들을 세상에 보내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세상에 보내신 제자임을 잊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희생과 섬김을 기억하며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의 산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식은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의식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성찬식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값없이 허락하신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죄사함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죄사함의 감격을 누리고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됨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이 성찬을 바라볼 때마다
또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십자가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